잠들기 전 함께 듣는 명언.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제일 좋은 다리는 밤에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조셉 코스만. 신은 세상 여러 근심의 보상으로 희망과 잠을 주셨습니다. 볼테르. 우리는 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의 짧은 삶은 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잠은 건강과 육신을 묶는 황금 사슬입니다. 토마스 데커. 단잠과 목욕, 그리고 한 잔의 와인은 슬픔을 누그러뜨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잠은 눈꺼풀을 덮음으로써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을 잊게 합니다. 호메로스. 우리는 비로소 잠을 잘 때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해슬린. 최고의 멋진 일은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릴린 먼로. 휴식은 침묵의 동반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일 생각하세요. 그라시안. 좋은 잠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살뜰하고 그리운 간호사입니다. 셰익스피어. 수면은 피로한 마음에 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세르반테스. 낮잠으로 고칠 수 없을 만큼 나쁜 날은 없습니다. 캐리 스노우. 진정한 침묵은 마음의 휴식이며 잠이 육체에 영양과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펜. 잠은 최고의 명상입니다. 라마승. 잘 보낸 하루는 행복한 잠을 가져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녁에 어려웠던 문제가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해결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잠깐의 낮잠은 지금까지 증류한 어떤 술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상쾌한 자극을 줍니다.
에드워드 루카스. 말이 많을 때가 있으면 잘 때도 있습니다. 호머. 잠에 빠진 영혼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어딘가에는 당신보다 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소크라테스. 늦잠을 자면서 아침을 단축시키지 마세요. 확실하게 정해지도록 그것을 인생의 정수로 간주하세요. 슈펜하우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가장 좋은 다리는 밤에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일라이 조셉 코스만. 우리는 꿈의 재료이며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잠이 필요합니다. 카프카. 잠들지 않는 사람은 휴식할 수 없습니다. 제롬 칼빈. 휴식은 영혼의 식사입니다. 케토. 모든 일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볼 때마다 그의 휴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글러. 좋은 책과 맑은 하늘, 햇볕 맞는 대자연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존 버든. 모든 인간은 일생의 3분의 1을 휴식했습니다. 그 3분의 1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암브로스 비어스. 그대 자신의 내면을 읽지 않는 한 휴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휴식이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휴식이란 다름 아닌 행위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라즈니쉬. 낮의 일은 낮의 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농부이건 화가이건 낮의 양식과 밤의 휴식 그리고 여가가 필요합니다. 조지 버나드시오. 근로는 매일을 풍부하게 하며 휴식은 피곤한 나날을 더욱
가볍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 뒤의 휴식은 높은 환희 속에 감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보들레르. 내 활력의 근원은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자연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처칠.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칸트.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몸을 쉬었습니다. 쓸데없이 몸을 일으키거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너무 긴 휴식은 고통입니다. 호메로스. 대문자만으로 인쇄된 책은 읽기 힘듭니다. 일요일만 있는 인생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 파울. 노동은 휴식을 즐깁니다.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다 같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알번스.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칸트. 수면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단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노동을 하면 그것은 다른 때보다 두 배나 세 배 더 감미로운 것이 됩니다. 베베. 마음의 힘은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포프. 만일 휴일 다음 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피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피레르데크. 수면은 피로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세르반테스. 수면은 침묵의 동반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일 생각하세요. 그라시안. 수면이란 낮에 소비된 일부의 생명을 회복해서 유지하기 위해 미리 빌려 쓰는 소량의 죽음입니다. 쇼펜하우어. 일은 쉬면서 인생을 여유 있게 보내세요.
그라시안 일과 오락이 규칙적으로 교대하면서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생활은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일이나 오락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존 포드. 자정 전에 한 시간의 잠은 그 이후 세 시간 잔 것과 같습니다. 조지 허버트. 일한 대가로 얻은 휴식은 일한 사람만이 맛보는 쾌락입니다. 일하고 난 후가 아닌 휴식은 식욕이 없는 식사와 마찬가지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가장 유쾌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값싸고 좋은 시간의 소비법은 항상 일하는 것입니다. 힐티. 자기 영혼의 재산을 증식시킬 시간이 있는 사람은 참 휴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적당하게 일하고 느긋하게 쉬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느긋하게 인생을 보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라시안. 잠은 일어나기 위함이요, 휴식은 일하기 위함입니다. 토쿠토미 소호. 잠을 발명한 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덮는 외투이고 모든 굶주림을 치료해주는 음식입니다. 목동과 왕, 무학자와 현자를 평등하게 하는 저울추입니다. 세르반테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소크라테스. 젊은이와 모험가에게 위험이나 난관, 고생이 반갑지 않듯이 초췌하게 나이 든 사람들, 병들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휴식은 반갑지 않습니다. 페니버니.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피로하게 합니다. 힐티. 휴식과 행복은 누구나 갈망하는 바이지만 그것은 다만 근면에 의해서만 얻게 됩니다.
TA 캠피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여가는 나중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라시안. 한 해의 끝이 다가옵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기분에 젖습니다. 완성은 휴식입니다. 휴식은 새로움이고 새로움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도교. 휴식은 좋은 것이지만 권태는 그와 형제입니다. 볼테르. 휴식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여름 나무 그늘 밑 잔디에 누워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세일러보. 휴식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문명 최고의 산물입니다. 버트란드 러셀. 차가운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그 파란 촉감을 느끼세요. 침대는 차차 훈훈해지고 어둠이, 밤의 침묵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두 눈을 감고 그대 자신을 느끼세요. 더는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깊은 감사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휴식입니다. 휴식이란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기대나 요구보다도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라즈니쉬. 우리는 휴식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휴식은 곧 회복입니다. 짧은 시간의 휴식일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휴식으로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카네기. 일이 없을 때는 휴식을 취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치를 압니다. 임재록. 느닷없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마땅치 않고 타인에게 짜증이 나고 무엇 하나 마음에 차는 것이 없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술도 그것과 죽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만이나 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쁠 때 흠뻑 쉬어놓으면 좋을 땐 한층 더 좋아지는 법입니다. 괴테. 여가란 비록
상류층에서 자신들의 게으름을 나타낼 때 말하기도 하지만 여가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한가할 때 이루어졌으며 결코 현금이나 물품 같은 것으로 대가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여가란 자유활동으로 노동은 의무적인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가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만 노동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강제적인 활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버나드 쇼. 휴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휴일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일하는 만큼의 휴식도 필요합니다. 세르반테스. 휴식이 끝난 후 자신도 모르게 일이 잘 진행되는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사고는 풍부해지며 화술은 세련되집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는 마치 밭을 갈지 않고 뿌린 씨앗이 성장하여 힘 안 들이고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일이 쉽게 진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헤겔. 휴식의 진가는 일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이포드.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해야 합니다. 랄프 마스톤.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마음이 벅차면 쉬어야 합니다. 삶이 무거워지면 쉬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움직임과 혼돈 속에서 당신 안의 고요함을 유지하세요. 마크 브레. 휴식은 노동의 달콤한 소스입니다. 플루타르스. 대부분 전원을 몇 분 꺼두는 것만으로도 다시 작동하곤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앤 라모트.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휴식은
성장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식물이 햇빛과 물을 필요로 하듯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번성하기 위해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금의 즐거움이나 여유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헤로도토스. 당신에게 항상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믿고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상황도 필요한 것입니다. 맨디 헤일.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소크라테스. 현명한 사람은 느긋하게 인생을 보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잠깐 쉬어가는 일입니다. 제리 길리아스.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사랑하고 일하며 때로는 쉬면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생. 그 인생에 감사하세요. 헨리 반 다이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일하는 만큼의 휴식도 필요합니다. 세르반테스. 때때로 손에서 일을 놓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잠시 일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보면 자기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휴식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프리드리 헤겔. 바보는 방황을 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토마스 플러. 1년에 한 번은 시야를 바꿀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때문에 숲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바로 쉬어야 할 때입니다. 시드니 제이 해리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잠시 쉬어야 합니다. 에밀리 기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 인도나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방이나 정원, 심지어 욕조에서도 그토록 심오한 침묵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편안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노먼 빈센트 필. 휴식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집중하는 즐거움입니다.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